자, 1133. 라면 1000개를 한 상자에 20개씩 넣으면요. 라면이 90개 이상 남고, 한 상자에 25개씩 넣으면 모든 상자 채우기에 라면이 부족해. 상자는 몇 개인가? 그럼 뭐 상자를 X라고 넣을까요? 그러면 상자 X는요, 20개씩 넣었을 때 90개 남는다고 그랬지? 그럼 20X를 하면 라면이 90개 나와. 더하기 90개 이상 남아. 이상 남아? 이상 남아. 90 플러스 알파네. 그럼 1000개랑 비교해 보면 1000개는 90보다 더 많은 거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20개씩 상자가 X개야. 상자만큼 해. 그리고 남는 개수는 90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90까지만 하면 이 1000이 얘보다는 좀더 많은 거죠. 90개 이상 남은 거니까. 이상 남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몇 개인지 다 모르니까 90개까지 한건 1000보다 모자라는 거야. 그치? 같을 수도 있고. 한 상자에 25개씩 넣으면요, 채우기에 라면이 125개 이상 부족하다. 그러면 25X를 하면 라면 1000개에서 마이너스 125개 한 거보다 더 많이. 그죠? 이렇게 하시면. 그럼 얘는 8, 7, 7, 5, 25, X. 그러면 X는 5, 1, 5, 7, 5, 5, 3, 5, 5. 그래서 35개 이상 X 나오고요. 그럼 얘는 그러면 910인데 얘를 2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는 2, 4, 8, 2, 5.5 이렇게 나오면 돼. 네. 응? 몸이 라면이 부족하니까 더하기를 해야 되는구나. 더하기를 해야 돼. 잘못했네. 더하기를 해야 돼. 라면이 부족하잖아요. 라면이 더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이거보다 더 많다. 더하기다. 그래서 여기를 잘못 구했네요. 그러면 1, 1, 2, 5, 25 이렇게 하시면 5, 25, 2, 5, 5, 4, 5, 5. 그래서 45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5.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개수는 소수 단위로 나눌 수 없으니까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